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루미네 베란다예요. 요즘 여기저기 꽃대가 쑥쑥 아주 올라와요. 신나게 올라오죠. 꽃이 예쁜 아이도 있고 또 대부분 안 이쁘죠, 다육이 꽃들이. 이 다육이 꽃들이 또 꽃 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죠. 그만큼 영양 손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육이 꽃들이 피면서 또 다육이 특히 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미인은 꽃이 참 예뻐요. 제가 보기에도 속이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뻐요. 속이 신비롭게 예쁘거든요. 또 얘들이 달달한 진액을 물고 있으면서 또 깍지나 각종 벌레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다육이 꽃들이 예쁘게 피는 애들도 있어요. 루비나 뭐 신동이나 이런 애들은 꽃이 굉장히 이뻐요. 궁둥이들도 꽃이 예쁘죠. 이 톱스도요. 근데 이런 창이나 이런 일반적인 꽃대들은 거의 별로 안 이뻐요.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애들 한세 아이들만 꺼내와 봤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길게 올라왔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저기 위쪽 선반에 있어서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미 진작에 좀더 빨리 잘라줬어야 될 애들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꽃이 막 한창 올라오고 있어요. 얘도. 꽃이 이렇게 끝에 예쁘게 맺혔죠. 이렇게 맺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예뻐요. 꽃이 자세히 보면 예뻐요. 우리 야생화도 자세히 봐야 이쁘다 하듯이. 여기 애들도, 얘는 아주 이쁜 축에 들죠. 또 지금 아직 조금 더 자란 다음에 얘는 잘라줘야 될 사이즈고, 얘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애들은 아래쪽에 한 1, 2cm만 두고, 잘라주시면 좋아요. 너무 바짝 자르면 아래쪽으로 병균이 침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1cm나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똑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거나 뭐 그냥 잘라도 잘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나중에 꽃대가 바짝 말라서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 또 작은 꽃대가 지금 옆에 보이죠, 이렇게.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꺾어야지. 아니면 너무 빨리 또 요런 애들 떼버리면 옆에서 또 꽃대가 또 올라와요. 그게 자연의 신비예요. 살고자 하는 애들의 발버둥이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자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가 어느 정도 길게 나온 다음에 잘라주시면 좋아요. 요런 애들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지금 자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이 아이는 꽃이 조금 또 이쁜 고로 또 꽃도 봐줄 겸 조금 더 둘게요. 이성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꽃이 예뻐서 두고 보고 싶어요. 근데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이랍니다. 터줏대감답죠? 이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쑥 늘어뜨리고, 어깨에 또 이렇게 자구를 달고, 또 작은 자구를 또 달고, 여기 밑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식구를 늘려가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여기 봐요. 너무 사랑스럽죠. 요런 아이들도 달고 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좋아 살고 있네요. 건강을 위해서 꽃대는 댕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를 두시고 잘라야 돼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꽃대 말림을 유도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소소한 다육이 이야기로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이 아이는 너무 짤짤하지. 이 아이 꽃대 보세요. 색감 너무 예뻐요. 꽃대 색감이. 얘가 꽃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요. 조금 더 길어 나오면 잘라야 되겠어요.